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자초등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락지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락지나물은 이제 들판에 석기가 많은 땅에서 자생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가을이라서 이게 줄기를 길게 뻗지 않는데 봄에는 이게 줄기를 길게 뻗으면서 자라니까 이렇게 한 포기만 있어도 줄기를 사방으로 뻗어 나가서 이 땅 전체를 다 뒤덮고 그렇게 자랍니다. 이제 가락지나무를 새스랑개비라고도 부르는데 새스랑개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입모양이 지금은 쓰지 않지만은 옛날에 논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인 새스랑과 닮았다고 해서 새스랑개비라 그러고 또 이제 가락지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꽃이 피면은 꽃을 따서 풀 반지를 만들어 끼기 때문에 가락지나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가락지나물도 이름에 나물이란 이름이 붙어서 나물로 식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물이란 이름이 붙었지만은 맹독초이면서 나물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있지만은 이 가락지나물은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부터 나물로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물로 먹는 방법은 뭐 다른 나물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순을 뜯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뭐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소스 양념을 넣어서 무쳐 먹고 또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볶아 먹기도 하고 또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이 이제 가락지나물도 약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꽃이 필 시기에 뿌리와 함께 전초를 채취하여 말린 것을 약명으로 사함이라고 부르고 또 사함초라고도 부르면서 약으로 씁니다.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쓴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쇠붙이에 다친데 그러니까 이제 금창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는 뭐 낫으로 풀을 베다가 베었다든가 또는 부엌칼로 요리하다가 베었다든가 할 때 이 풀을 뜯어서 짓지어서 붙이면은 지혈작용이 강해서 피가 금방 먹고 또 베인 상처에 새살도 빨리 돋아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질, 악창과 머리에 난 부스럼을 낫게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찌어서 붙이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몸에서 열이 날 때 또 애기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기, 또 인후염, 종기, 섭진 등의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에게 물린 독을 없애고 풍진을 낫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꽃이 필 무렵에 채취를 뿌리까지 채취를 해서 햇볕에 말려 가지고 보관을 해 놓고 약으로 쓰는데 4에서 9g 정도
또 말릴 틈이 없어서 급하게 약, 생걸캐서 약으로 쓸 때는 30에서 60g을 달여서 복용을 하면 됩니다. 비슷한 식물이 있는데 이제 양지꽃이 있고 뱀딸기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뱀딸기나 양지꽃도 다 나물로 먹고 약용으로 이용을 하고 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락지나물과 혼동이 와도 크게 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락지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